개풀이 좀 개털이여 지르라 공양. 에이 들어 죽었네. 언니만 쳐다보고 살까? 감사합니다. 아유 그냥 근데 아유 그때 나 이제 몸 안 팔아요 이제. 재작년까지 내가 하나도 그냥 살기가 고급해갖고 내가 몸을 팔았거든, 12시 넘어서. 근데 2년 후에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해져갖고 이제 몸을 안 팔아요. 그리고 또 올랐어요, 이제는. 왜냐면 하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씩 주긴 하는데, 언니, 돈이 좀 올랐어. 10만원 올랐어. 20만원 선물로 줘야 돼. 아니 선물이야 선물. 개뿔이나 스파이퍼 먹다가 안 먹으면 맛도 더럽다고 가라 그러면 오자라고 그러더라고. 내가 원래 이
나는 원래 배운이 아니라 이런 말 안 하는데 오늘 흥분을 했다갖고 좀 주둥이가 좀 가슴이 저속하게 변하네. 어. 난 원래 배운이 아니라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. 어, 수준 떨어지게 지라. 아니요. 아이고. 다른 때 같은 때는 이런 꼬맹이가 나올 때 꼭 손에 만원짜리 하나 들고 있더만 너는 개털이네. 봐봐 지금 옷을 봐봐. 나보다 뭐 그냥 먹고 살기 좋은 집안 집구석에 사는 것 같고만 지라라고 뭐. 야 그래 여신아 여쭤라. 여쭤 줘봐. 이거 두 개만 줘. 아유 저런 꼬맹이한테 내가 뭘 하거냐. 자 엿 먹어. 자 엿 받아. 감사합니다 해야지. 그리고 나중에 판사 검사 의사 막 거시기 되라. 절대 엿장사 되지 말고 알았지? 네 엄마 어디냐? 아까 여기. 응, 엄마. 아이고. 아이고 세상에. 아이고 세상에. 아이 무슨 또 뭐 역값을 주려고 그래요. 또 앉아서 내 그래. 나도 이렇게 쓸 때 쓰는데 뭘 줘요. 엄마 줬잖아.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주시고 그래. 아유 세상에. 저희가 뭐 잔돈은 없어요. 우리. 감사합니다. 말도 잘해요. 또 애새끼 데리고 온 사람 없나? 아유 세상에. 야, 엿을 많이 먹으라. 요런 애들이 엿을 먹어야 그 엿맛을 알아야 우리 미래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. 솔직히 뭐 지금 사시는 분들 다 뭐 연식 오래돼갖고 지라고 엿을 먹어야 얼마나 먹겠어요. 근데 우리 미래의 고객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. 많이 먹어? 저 표정이 지랄하고 저기 사람이야 인간이야 그렇게 쳐다보고 아이고